제가 얼마 전에 올린 리딩 브이로그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김상옥 교수님의 떨림과 울림이라는 책을 샀어요. 이 책인데, 제가 알쓸신잡 3를 요즘 정말 정말 재미있게 보고 있거든요. 이번 3에서는 이제 김상옥 교수님이 과학 분야의 전문가로 나오시는데, 이분이 알쓸신잡 3에서 하시는 그런 모든 말씀들이 너무 좋고, 생각해 볼 거리도 많고, 그리고 과학에 대한 내용과 물리학에 대한 내용을 굉장히 쉽고 재미있게 풀어내셔서, 아, 이분의 책을 한번 읽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사실 과학을 정말 몰라요. 정말 몰라요.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그 이하로 몰라요. 더군다나 이분이 물리학자이시잖아요. 제가 물리학은 정말, 예, 네, 몰라요. 그래서 걱정을 좀 했죠. 근데 책 소개를 보니까 좀 쉽게 풀이가 되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내가 한번 읽어보고 이해를 해볼까. 그런 도전을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했고, 이번에 떨림과 울림이라는 책이 새로 출간이 됐다고 해서 요 책을 샀었습니다. 근데 예상대로 이해를 못했어요. 제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얼마 전에 정말 자괴감에 가득 찬 스토리를 하나 올렸었습니다. 이 책을 읽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더 자괴감이 드는 게 뭐냐면 애초에 이 책이 엄청 어려운 책이고 엄청 어렵게 쓰여 있으면 아, 뭐 그래. 어려운 책이니까 그럴 수 있지. 그럴 텐데 그거 아세요? 정말 이분이 쉽고 상세하고 친절하게 쓴 거를 알겠어. 그리고 다른 물리학 책들에 비해서 정말 쉽게 풀이되어 있다는 거를 알겠어. 그게 느껴져. 근데 이해를 못해. 이럴 때의 자괴감? 정말 김상옥 교수님이 굉장히 쉽게 그리고 위트 있게 물리학적인 내용들을 풀어내고 계신데 제가 이해를 못해요. 거기서 그냥 아, 그래 나는 물리학은 정말 아닌가 보다 하고 포기하면은 또뭐 그럭저럭 넘어갈 텐데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막, 나이 책을 읽고 싶어. 이 책을 이해하고 싶은 거예요. 막. 왜 그럴까요? 제가 알쓸신잡을 너무 재미있게 봐서 그럴까요? 김상우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내가 이해하고 싶다는 그 열망이 가득해서. 제가 정말 기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자 해서 알라딘의 어린이 분야에 들어가서 Y였나? 그 만화로 설명된 그 물리학 책을 봤어요. 근데, 네. 또한번 좌절을 했습니다. 그 앞에 미리 보기로 몇장볼수 있는 걸 봤는데, 제가 본그 파트가, 뭐, 물체를, 뭐, 반대로 잡아당겨, 뭐, 같은 방향으로 잡아당겨, 사선으로 잡아당겨 하면 뭐, 어떻게 되고, 뭐, 그런 거였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닌데, 그런 거 있잖아요. 생각을 하고 머리를 굴려야 이해가 되는 거? 심각하다. 여기서 포기할까? 생각을 했죠. 근데 포기하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면 나는 이 책을 이해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한번 공부를 해보자 생각을 했죠. 이 영상은 제가 물리학적인 지식들을 쌓고 내용들을 이해하는 데에 그런 노력을 들이는 고군분투하는 그런 모습을 담은 영상이 될 것이고요. 아마 또 자괴감에 가득 찬 채로 끝날지도 몰라요. 근데 일단은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해를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난이 책을 이해하고 싶으니까. 네. 그럼 화이팅을 해보겠습니다. 예이!
시계의 속도를 계산할 수 있다는 데 주목합니다. 공기와 자기가 교차하며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 우리가 아는 어떤 움직임과 닮았습니다. 1953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이 사원이 지어질 때 얘기죠. EBS 다큐프라임 중에 빛의 물리학이라는 그런 다큐멘터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1부, 2부를 어제 보고 이렇게 필기를 좀 해봤습니다. 제가 봤던 1부, 2부가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이랑 일반상대성 이론을 설명하는 그런 파트였는데, 빛의 속도로 가는 우주선 안에서의 시간이랑 바깥에서의 시간이 왜 다른지도 실제 영상에서 보면서 이해를 하니까 좀 더 잘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해가 되기는 하는데 아직까지는 솔직히 말해서 시간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거랑 그 공간이 휘어져 있다는 거? 그거는 조금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실생활에서 직접 체험을 해볼 일은 없으니까. 일단 이해는 됐는데 뭔가 그렇게 마음속에 엄청 깊게 와닿지는 않아요. 그냥 뭐 아인슈타인이 그렇다고 하니 그런가 보다 하는 정도. 그래도 확실히 이거를 보고 나니까 이해가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보길 잘한 것 같아요. 그게 3부, 4부, 5부까지 있는 것 같은데 나머지도 한번 봐봐야겠습니다. 지금 이 김상욱의 과학공부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여기에 되게 재미있는 구절이 있어서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빅뱅 이론을 이야기하면 반드시 나오는 질문. 첫째, 빅뱅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나요? 물론 아무것도 없었다. 텅 빈 공간이 있었다는 뜻이 아니라 진짜 아무것도 없었다. 시간조차도 없었다는 말이다. 솔직히 나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 책이요, 진짜 뭔가 되게 위트있게 쓰여 있어요. 그래서 진짜 재미있고, 아직 물론 한 10분의 1? 그 정도밖에 안 읽었지만 되게 재미있고 위안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빅뱅 이전에 무엇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뭐가 빅뱅을 일으켰고 또 어떤 공간에서 빅뱅이 이루어졌는지, 그 공간이 없고 시간이 없다는 건 무슨 뜻인지 굉장히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근데 네, 박사이신 김상우 교수님도 모르신다고 하니 위안이 많이 됩니다. 네, 다큐멘터리 보면서 노트테이킹 했던 거 이 책에 한번 깔끔하게 필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필기를 했는데 이해가 되던 게 갑자기 또 이해가 안 될랑 말락해요. 빛이 가속, 일단 가속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겪는 그 정도의 가속이 아닌 정말 굉장한 스피드의 가속이겠죠? 그리고 우주선에서 빛이 휜다는 것도 내가 1m 거리에서 빛을 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궁극적으로는 빛이 휜다, 뭐 그런 뜻이겠지? 그런 뜻이겠죠? 그런 뜻이겠습니다. 아닌가요? 빛이 왜 휘어? 난 여태까지 빛이 휜 걸 본 적이 없어. 제가 도움을 받을 책이 한 권 더 있습니다. 바로 요 책, 단단한 과학 공부. 있을 거야. 여기 있다. 시간이 원형이라면.
이게 아마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관한 내용이지 않을까요? 맞는 것 같다. 그쵸, 여기 있죠. 아인슈타인은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두 물체의 상대 속도가 광속에 근접하면 거리와 시간이 더 이상 절대적이지 않으며 광속이라는 거죠. 이거 도끼자루 쏘는 이야기. 이거 알쏠신잡에서 김영하 작가님이 하셨던 말씀인데. 여기 있네요. 따라서 약한 중력장에서의 실험으로는 뉴턴의 이론과 아인슈타인의 이론 중 어느 이론이 우월한지를 가려낼 수 없다. 그러나 중력이 아주 큰 곳에서는 아인슈타인의 새로운 중력 이론과 뉴턴의 중력 이론은 서로 다른 결과를 나타낸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찾아간 게 태양계에서 가장 질량이 큰 행성인 목성의 중력이 먼 별에서 오는 빛을 굽어가게 하기에 충분할 만큼 크지 않을까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겪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행성 하나를 통째로 그렇게 해야 되고 태양계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달리는 차 안에서 포인터로 빛을 쐈을 때는 곧바로 직선으로 나갔는데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정말 진짜 빛이 휘는 거를 보려면은 정말 빛의 속도로 달려가는 우주선 안에 타 있거나 아니면은 저기 태양계 어떤 별에 가서 측정을 해야 되는 그런 거죠. 그래, 일상생활에서는 관찰하기가 힘든 그런 거야. 오, 와, 나 이해한 것 같아. 오! 오, 저 이해한 것 같아요. 말도 안 돼. 진짜 이해한 것 같아. 어떤 기성 과학자도 이 이론을 지지할 수 없었을 겁니다. 처음에는 누구도 전자를 본 적이 없어요. 이 거시 세계의 운동이 똑같이 적용될 거라고 가정하는 걸까? 근데 갑자기 든 생각인데, 저 이거 왜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왜 하고 있지? 이렇게 해서 거의 일주일 동안 떨림과 울림이라는 책과 함께 물리학을, 특히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을 좀 붙잡고 있었는데요.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떨림과 울림이라는 이 책도 읽다가 갑자기 김상욱의 과학 공부라는 요 책도 읽었다가 EBS 다큐도 봤다가 좀 이것저것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봤어요. 이게 제가 책을 통해서 어떤 분야를 혼자 공부할 때 주로 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근데 굉장히 어렵네요. 그러니까 어려운 줄은 알고 있었지만 그 분야에 제가 이렇게 자발적으로 빠져들어서 공부를 할 줄은 몰랐어요. 물론 뭐 정말 티끌만큼 공부를 한 거라서
공부라고 할 수도 없겠지만, 그래도 제 나름에서는 이제 정말 상상도 못했던 분야를 이렇게 스스로 자발적으로 공부를 하고 알아간 거였기 때문에 의미가 있었고, 도대체 이걸 왜 시작했는지 아직도 모르겠네요. 말술신작 때문인가? 아무튼 근데 의외로 재밌었어요. 의외로 제가 전혀 모르는 분야였는데 하나둘 알다 보니까 더 알고 싶어지고 뭔가 실마리가 좀 잡히면 되게 신기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의도치 않게 좀 많은 시간을 들이게 됐는데 저는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물론 다 이해한 건 아니에요. 리처드 파인먼이 그랬다죠. 양자 역학을 제대로 다 이해하는 사람은 없다. 그냥 제가 혼자 스스로 찾아보고 이것저것 좀 알아본 선에서 이제 흐름은 따라갈 수 있었다 정도? 그래도 전혀 모르던 걸, 그리고 애초에 내가 이거는 알수 있는 분야가 아니다라고 가능성을 차단했던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알게 돼서 되게 신기하고, 이 영상이 양자역학이나 상대성 이론이나 물리학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이야기를 해보자 해서 만들어진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깊게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고, 내가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하면 나도 나름 개미 눈꽃만큼은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이었구나라는 거를 네, 제가 깨닫게 돼서 네,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만 저의 이 고군분투기를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봬요. 빠이!